여러분,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발. 장창생의 사주팩토리 시즌 2. 전선생의 사주팩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님.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캐리입니다. 네, 캐리가 지금 정신이 아니잖아. 아니, 댓글에 깜짝 놀랐어요. 캐리님 댓글밖에 없어, 지금. 아, 진짜? 다 네. 이제 내 팬 되시는 건가? 이게 팬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웃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 근데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지? 피해를 뭐 조언 못 하고 이러는 것까지 앞에 치면 수십억이죠. 그렇지, 수십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앞으로 그 농촌 장학금도 못 받겠네. 농촌 예, 그렇죠. FM이 사라졌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뭐야. 길거리에 나앉아. 아니 길거리에 나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가리 공장이 다 그냥 전소된 거예요? 네. 창고까지 다. 창고라도 남아 있으면 어디 갔다가 좀 팔겠는데. 재고 남아있는 게 얘기를 듣기로는 채노가리 100kg 정도 남아있고. 아, 그래요? 노가리 지금 한 40kg 정도 남아있대. 그럼 이제 그 캐리 가게에 팔 수 있는 거. 네, 팔 수 있는 거. 그 채를 와디즈나 뭐 이런 펀딩에서 좀 와디즈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우리 사주 팩토리에 드신 청취자분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아니, 와디즈 하려는 이유는 이걸 스토리로 남기기 위해서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 없고. 누가 주저앉으래? 네. 아니, 그러니까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다시 재건했을 때 성공 스토리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게 뭔가 기록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아, 우리 일부러 공장 가서 사진 남기고 일부러 공장 안에 그 탄 데 다 돌아다니면서 동영상도 다 남겼어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탔고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그걸 남기면서 아 나도 참 독한 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해야지. 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보니까 캐리한테 사업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가 기술이 좀 있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본인 타고 나는 거야. 그건 언제 그게 유전자 힘이거든. 그런가. 예. 그리고 요번 내가 산불을 넘으면서 와 그냥 막 그 이제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잖아. 뭐 동네 친구들한테도 오고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오고. 네. 물론 우리 집은 타진 않았고. 아, 그래. 우리는